가시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체중 자료를 그래도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풀어 그래도 근데 그날은 그날 줬잖아요. 사실 적 직전날 줬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주는 게 어디예요? 저희도 직전에 직전에 주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 다음 주에 다 일괄배분할 거예요. 다음 주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직전 날 안 줬잖아 대신. 직전 날 안 주는 게 어디야? 체중 자료는 직전 날입니다. 다음 주에 주면 한 주. 응. 오늘 줘봤자 안 풀 거잖아. 이것도 풀어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지. 가볼까요? 31번이요. 동물에게 가장 좋은 보살핌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요새는 강아지 이런 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약간 강아지 인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강아지의 권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보신탕집도 되게 많고 그랬어. 근데 요즘 날은 그런 거 많이 없잖아. 진짜 없거든. 보신탕집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아서 이 강아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얘네들도 다 감정 있고 그런데 밥을 막 1일 날 줬다가 2일은 안 줬다가 3일은 줬다가 막 저녁에 많이 줬다가 이거는 애한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계속해서 일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이의 정신건강에서도 좋다라는 거지. 아, 그 강아지들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 건데 어느 모터 베스트 측면 중에 무엇에? 그러니까 좋은 케어를 해준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동사 바로 무엇을 확실히 해주는 거냐면 이 동물들의 욕구는 all being met, BPP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met이 충족시키다라고 해석이 된 거거든? 만족시켜주다, 충족시켜주다? 써놔,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만족시켜줘야만 하는 거야, 동물들의 욕구가. 어떻게?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 이거는 초록색으로 그냥 쳐놓을게. consistently 하고 predictably 하게 챙겨줘야 돼. 그거를 이제 확실히 시켜주는 게 진정한 굿 케어야. 아, 그 강아지를 굿 케어 한다는 거는 진짜 많은 책임감이 요구해. 나 솔직히 말하면 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도 내가 힐링을 하나 받았단 말이지. 사모예드가 수박 먹는 거 있어. 그거 보면서 와. 같이 볼래? 힐링하러 가자. 나 그거 한번 보면 힐링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진짜 쌤이 되게 좋아하는 애거든요. 모카라고. 모카랑 우유거든요. 네. 모카 우유. 요거 이따 볼게. 여기 있다. 귀엽지. 이거 봐. 이제 먹는다. 이거 봐.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아, 귀 쫑긋거리는 거 봐. 이거 봐. 개 귀엽지? 이거 봐. 저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 거 봐. 개 육식 아니에요? 개 잡식이요. 너무 귀엽지? 바둑알 같아. 애가 이거 봐. 어머 가만히 있는 거 봐. 아 귀여워. 얘도 초록색 부분은 맛이 없나 봐. 너무 귀엽지. 힐링이다. 다 먹고 나서 이 입에 봐봐. 이 저렇게 된 거 봐. 진짜 귀엽죠. 제가 너무 애정하는 애거든요. 저도 이런 거 되게 키우고 싶은데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되게 굿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굿 케어를 해준다는 건 일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너무 피곤해도 밥 매번 챙겨줘.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같이 나가가지고 산책도 나가줘야 되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좋은 보살핌이라는 건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인간처럼 동물도 니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아 통제감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감을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동물인데 왜 훈가요라고 본 건데 원래 동물은 사물 취급하는 거라서 위치가 맞거든.
여기서는 후로 쓴 거야. 동물도 사람으로 본 거지. 되게 소중한 존재로 본 거겠지? 동물이라는 것도 may get 뭐를 얻을 수 있을 거냐면 enough food를 얻을 수도 있어. 하지만 but doesn't know.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 when 언제 이 food가 will appear 나타날지 모르는 애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can see 뭐를 보는 애냐면은 no가 들어갔으니까 볼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일관적인 스케줄 같은 걸 보지 못하고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애니멀이야. 그럼 이 애니멀은 애니멀이 주어고요. 여기 부분이 동사예요. 아마도 어떤 걸 경험할 거다. 괴로움을 경험할 거다. 힘들어 할 거라는 거지. 아무리 밥이 많이 줘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걔네들은 좀 힘들어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프로바이드 제공해 줄 수 있겠지. 이런 통제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바이 어떻게 해서 바이 ING는 뭐뭐 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겠죠. 엔셔링은 보장해 주는 건데 that our 이 동물의 환경을 is predictable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동물의 환경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걸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 동물들에게 통제감이라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항상 there is always water. 워터를 항상 가능하게 해 준다거나 always 그것도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정서에 물을 계속 주는 거지. 그럼 걔네 이제 물 먹으러 그 장소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이제 근데 얘네 알아? 갔는데 물이 없으면 되게 당황한다. 강아지들도 왜 없지? 막 이러면서 강아지 개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 정도는 뭐 알아둘 법도 하지 않나. Foreseeable 예측 가능한이란 뜻이요.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when we get up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and 또 이제 after our evening work 우리가 이제 뭐 그 같이 오후에 이게 뭐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음식이 있는다거나 네. 그래서 there will always be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a time과 place to eliminate 제거를 할 만한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without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 건데 discomfort는 불편함이잖아요 having to는 해야 한다라는 거고 hold things in the point of discomfort 불편할 정도까지 무언가를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거 말고 뭔가 삭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나 플레이스 같은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인간 동료들은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일관적인 애정의 서포트를 보여줄 수도 있죠. 뭐보다는 러브를 한순간에만 러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러브를 아껴두는 거지. 위드홀드는 아껴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다음을 위해 사랑을 아껴두거나 그 순간에만 사랑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관적으로 감정적인 서포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지. 하루는 거들떠도 안 봤다가 하루는 너무 사랑했다가 그럼 그것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저녁 산책을 맨날 해주든가 아니면은 여기 어디 갔죠? 요거 일관된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든가 이거 띵스를 똥이라고 가면 그렇죠? 배설물을 참을 필요가 없게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이런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사랑을 맨날 주든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 마지막 8번이 애니멀이 know what to expect 무엇이 이제 예상이 될지를 만약에 동물이 안다면 They can feel more, 훨씬 더 confident한 마음이 들 거다. 그리고 calm한 마음이 될 거다. 더 베스트 케어 포 애니멀 동물을 위한 베스트 케어는 consistent, 일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fulfillment 나 fulfillment는 충족 아이들의 욕구의 충족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 딱이다. 여기 요 부분 들어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쓰기 딱 좋고 한 문장으로 되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오늘 나눠준 필기본에 있기는 해요.
컨피던트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시죠?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진정하게 좀 차분해질 수도 있고 아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4번. 네. 34번. 봐. 예를 들어서 야,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도 돼. 라고 자유를 줬다?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너 이거 다 사도 돼.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다 사. 라고 자유를 줬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걸 다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 자유를 준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네가 다 사도 돼. 예를 들어서 야, 너 여기 100m 10초 안에 뛰어도 돼. 라고 자유를 줬어.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준다고 해서 그 능력치가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냐면 비트윈 이렇게 세모세모 친 거 하나 확인하고 되게 중요한 건 투부 정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비트윈 앤드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무언가 do something 뭔가를 리걸리하게 그니까 뭐라고 그러죠? 법적으로 허락이 된 것, 허락된 것이야. PPP로 썼으니까 법적으로 허락이 된 것과 실제로 be able to do 할 수 있는 것, 법적으로 허락된 것과 실제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를 준 것과 네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건 could be pass가 될 수 있죠. 뭐라고 허락하는 법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if they so wish 걔네들이 만약에 원하기만 한다면 2분 안에 1마일을 뛰어도 된다 라고 allowing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 허락해주는 법이야. 1마일을 2분 안에 1마일이 몇 킬로인 줄 알아? 1.6km거든요? 1.6km를 2분 안에 어떻게 뛰어요? 1분에 800m요? 1분에 800m야. 1분에 800m면은 대충 계산만 해도 우사인 볼트 가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하셔봐. 모든 사람들이 니들 니가 원하면 2분 동안 1마일을 뛰어도 돼 라는 그런 법이 만약에 패스가 됐어. 그러나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데이는요 우드낫 인크리지 뭘 하지 못하냐면 데이가 가르치는 거 그 법으로 본 거거든. 물론 이제 이 법이 단수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냥 데이로 대수로 아 대수로 받았네요. 그 법은요 우드낫 인크리지 올리지 못해요. 뭐를 올리지 못하냐면은 진짜 효과적인 자유를 올리지는 못해라는 거죠. 실효적 자유인데 because 왜냐면은 아무리 이것이 얼도 뭐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는 게 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incapable of it 2분 안에 1마일에 달리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거를 할 수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법으로 허락해 봤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니멈 그러니까 뭐 어떤 한계의 미니멈 최소치라던가 아니면 가능성의 최대치 같은 것들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는 괜찮다. It's fine. 근데 실세계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will never have 아마도 이런 기회 자체를 가지지를 못한다. 이더 동그라미 5월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쳐놓고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 또는 B를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 doing everything에서부터 우리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걔네들이 to become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서부터 다른 걸 하는 거에서부터 제안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라던가 A라던가 B의 가능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지.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줄부터 가려고 가로 닫고 여기 everything 예 꾸미는 거거든요. Everything 선행사예요. 그걸 허락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 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고 6번 제대로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건 depends on 어떻게 어디에 이제 의존하는 거냐면 실제로 네가 그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냐는 거지. To do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To do 뭘? What they choose 그들이 선택한 걸. 네가 선택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느냐. 그거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너 이거 해도 돼. 그게 자유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본인의 능력치에 달려져 있는 거지. 그 법이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거의 예시라는 거는 돈적으로 가면 되죠. 너는 이 세상에 19살의 모든 수험생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게 자유죠. 하지만 우리는 서울대는 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거든요. 갈 수 있다고 허락을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 자유는 그 선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도 요거는 꼭 하나 써두시고 실질적 자유라는 건 depends on 달려있다 whether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수단이라던가 능력이요 뭐 할 수 있는 realize가 실현시키다는 거니까 네 선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건 법이 정해줬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컴피턴스거든요. 컴피턴스가 능숙이에요. 능숙. 본인이 이제 잘하느냐의 능력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수단이니까 뭐 메소드나 웨이즈 같은 것들도 있는데 본인이 그 정도의 뭐 능력치는 갖고 있느냐. 34번까지